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만 쳐다보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확실하게 옆에 분과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 재능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뭐 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자기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많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고, 세상에 공부를 하도 IQ가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공부한 사람은 또 마귀가 아 그렇게 공부해서 너 성경 지식 많이 알았구나,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았구나, 그렇지 너 좀 교만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에 성경 공부 안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고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요, 유치부 아이들이 두 손 모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래요.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는 마귀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감리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요, 마귀가 볼 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고, 그러나 마귀는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고 내가 졌구나, 그렇게 패망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이거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숙제를 하면서 뭘 이렇게 책상에다 갖다가 집어넣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라고 했더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어디다 잊어버렸나 하고 생각하고 한참 기도를 했더니 생각이 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체험했어요. 신방 갔더니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간구합시다. 기도를 막 하는 동안에 갑자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벌떡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눈 뜨고 지금 뭘 생각하셔서 갑자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쌀을 씻어서 밥을 다 했는데 지금 신방 와서 목사님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밥솥에 그 이 전원을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갑자기 생각나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밥 못 먹고 그냥 갈 뻔했어요. 그거 생각이 났다. 작은 일에서부터 생각이 나지만 그거 참 우스갯소리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작은 일이지만 그것도 생각나요. 여러분 작은 거를 무시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 작은 거지만 잊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참 못 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전화를 한번 뒀다가 이 조그만 차, 이게 전화하고 이게 갔다가 어디 갔다가 뒀는지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까막까막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고 났더니 말이죠. 다른 데 가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서 찾게 된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간순간마다 움직이면 그것이 모아져서 아주 충실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재물을 쓰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아 내가 이거 하나님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쓰고 똑같은 좀 다른 얘기지만 조금 재물이 좀 다르게 사람들한테 주어졌지만 그러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 종이 나눠드렸는데 좀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얼른 나눠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는데 안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재물이 나의 힘이 아니고 권력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내 건강이 힘이 아니고 진짜 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세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털어주시는 분이시다. 답답한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털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벽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과 이런 관계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벽을 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우쳐주시고 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제약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손을 좀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뿔을 드시는 분이세요. 시편 3편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뿔을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높여주신다. 그럼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일 때는 낮아지기 쉽지만 교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순금같이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순수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뿔과 쾌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금은 같이 아주 순도 100%의 그 금은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저분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냄새나가지고 여러분 옆에 가기 원치 않잖아요. 거지들이 있으면 거지들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안 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더러운 거 다 사라지게 되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담자시오. 시편 16편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일으키오라. 나를 상담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넣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그 양심을 넣어줬다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내 마음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내가 양심을 찔림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불편하게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담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 아, 내가 좀 부담감을 가졌을 때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쉼터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이죠. 쉴 곳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편안한 쉼을 계속해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화평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가볍게 너무 사람이 가볍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무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즘에 미국에서는 가끔 그 영화에 보면 이 아주 깊은 그 지저 예수님을 갖다가 지저스라고 한다는 지저스 가지고 얘기해. 그게 무슨냐면은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는 표현을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또 그 막 그냥 그렇게 아주 비하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받아야 되는데 망령되이 불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오늘 또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경건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들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8장 10절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인데 성경 규절 말씀인데 잊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건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꾸 외우시고 한번 누가 한번 외우셨습니다. 외우신 사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꾸 저도 까막까막해가지고 외우시면 치매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18장 10절 오늘 잊지 마시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시간이 바빠서 그냥 끝났는데 오늘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2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주님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이만희를 연상하시면 안 되고 또 길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부를 때 무슨 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연상하시면서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 따라서 합시다. 위로해 주시는 분. 로마서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위로 가운데는요, 잠깐의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진통제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을 통해 가지고 잠깐 기분 좋은 그런 잠깐 그동안 기분 나빴던 것을 잊어버리는 잠깐의 위로를 세상 사람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잠깐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입니다. 지속적인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위로 가운데는 조금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는 잠깐의 위로가 있어요. 예? 돈을 좀 벌었다 말이죠. 가정을 잘 꾸렸다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 이 영원한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현재 당장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으로 한번 여기고 그 고난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아픈데 조금 지나면 낫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사라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내 몸 자체가. 그러나 찰나적인 위로를 자꾸 찾는 사람들은 약을 자꾸 먹고 진통제 먹고 그럼 더 아프면 또 더 진통제 먹고, 그게 찰나적인 위로지 이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영원한 위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망이 되신 분이에요. 시편 72편 5절에 보니까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분.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잘못된 것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동안 가려왔던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있는데 그 쓴뿌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형제 간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그런 이 상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쓴뿌리까지도 아시고 그거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상담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담자 되신 도우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느라.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질문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을 자꾸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는 신부고.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뭐가 좀 잘못됐나 보네. 그죠?
다시 한번 좀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우리의 신랑 되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아멘. 조금 다 틀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길짜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어머니하고 결혼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와 결혼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완전히 성경을 뒤바꿔 놓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성경 규절은 거기서 읽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신 하나님.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의 방패신이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방패신 하나님. 자, 이 27가지 하면 바쁜데 생수가 되신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수 영원한 생수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평화의 주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평화의 평강의 주님이신 하나님. 여러분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풍랑에서 구해주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사야 25장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포강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쉼터 예레미야 5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내며 쉴 곳을 잊었도다. 쉴 곳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까도 읽었죠? 또 반복해서 읽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슬픔의 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시는 친척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한날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하나님. 나훔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담하시는 분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하신 존귀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 친구이신 분.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난처와 산성 되신 하나님. 유월서 3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시편 70편 5절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치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사야 59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마지막으로 또 치유하시는 변음을 고쳐주신 분이신데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아유, 성경 말씀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여러분 이제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냥 이름 석자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 석자로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시간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퇴한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은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지지하게 살다가 그냥 시원찮게 살다가 기운 없이 다 빠져가지고 기운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죽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기를 그렇게 보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살아기를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경건 망대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경건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이 성경 말씀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